자, 우연한 라이브 시즌1의 인기 코너였죠. 바로 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줄여서 당모이가 우연한 라이브 시즌2에도 부활을 했습니다. 자, 치즈의 노래를 이제 평소에 네. 평소에 이제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네. 듣고 이젠 누군지 맞추시면 되는데. 네. 너무 썸네일부터가 너무 자주 보던 내 장소인 것 같아가지고. 자,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좀 당최 모르겠네요. 네. 사실은 되게 걸크러쉬 같은 모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좀 그런 모습을 치즈로 활동할 때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는 되게 섹시 댄스 같은 것도 잘 추고 그렇습니다. 비밀이 아닌가? 아, 네, 남들은 잘 모르는 치즈에 아, 네. 뭐 섹시 댄스를 평소에 춘다라고 이렇게 또 폭로를 해주셨네요. 주인공은? 아, 스텔라 장 씨. 네. 아, 우리 치즈의 음악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실 혜경이가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그래서 막 비밀을 쌓아두고 그러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굳이 좀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뭐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혜경이도 이제 자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치즈로 활동할 때 나타나는 되게 사랑스럽고 예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아와 사실은 되게 걸크러쉬 같은 모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좀 그런 모습을 치즈로 활동할 때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 뭐 대표적으로는 되게 섹시 댄스 같은 것도 잘 추고 그렇습니다. 비밀이 아닐까? 일단 늦게 이 바닥에 뛰어들어서 동종업계에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먼저 이렇게 다가와줘가지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손도 내밀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치즈로 하는 활동 응원하고 그리고 치즈비치 저와 같이 하는 활동도 오래오래 열심히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즈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상민이 감사해요. 네. 그 먼저 손 내밀었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 네. 어떻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스텔라장을 이제 음악으로 먼저 알았어요. 저도 앨범으로 이제 듣고 알았는데 앨범을 딱 들었는데 되게 궁금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같은 페스티벌에 같은 날에 이제 소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대도 그렇게 뭔가 차이가 많이 안 나길래 혹시나 이제 뭐 공연 전이나 후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우연치 않게 마주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음악을 먼저 알고 만나서 그런지 되게 친근한 거예요. 내적 친분이 좀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그런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음악 너무 잘 들었다고 했는데 또 마침 동갑이더라고요. 두 분이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해질 수밖에 없네. 네, 그때 이제 연락처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정 쪽에서 만나서 밥 먹고 그러다가 좀 친해졌어요.